권영세 안동시장 측근들의 사업 특혜와 도를 넘는 갑질 행각이 드러나면서 안동 지역의 12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안동시를 규탄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취재의 엄지원 기자입니다. 안동시청 앞 권영세 안동시장 측근들의 비리와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안동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 협의체인 안동시민연대가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시민연대는 안동시장이 측근 챙기기와 노골적인 일감 몰아주기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시장 그 측근들에게 이거 한 번도 아니고 거의 누차 이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특혜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지금 현재 우리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또 문제의 시장 측근들이 수의 계약권을 취재한 인터넷 신문 기자를 폭행한 사건과 감사를 청구한 여성 시의원의 욕설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묵과할 수 없는 언론에 대한 테러요.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반민주적 행태이다. 나아가 안동시와 시의회에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시장 측근들의 업체가 안동시로부터 수주해간 수의 계약 등을 철저히 재감사하고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안동시의회도 의회 존엄을 훼손하는 갑질 행각에 분명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시민연대는 안동시와 의회가 이를 거부하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방침입니다. 안동시의 특정 측근 인사 챙기기 사태와 관련해 지역사회의 반발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